안녕하세요.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 내 미래 부동산 김인숙입니다. 올해 강남에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레미안 원밸리 같은 대단지 브랜드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강남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예정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입주인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서 개포동 최대 규모의 세대화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으로 74개동 총 6,702세대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양 1,235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4제곱미터부터 179까지 구성되어 있고 구조는 대부분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3,154대로 세대당 2대씩 그래서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지는 강남구 중에서도 중심지역인 대치동 학원과 가까우며 삼성의료원과 백화점 이용이 용이합니다. 강남의 상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점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으로 말씀드리면 수인분당선 고룡역과 3호선 도곡역이 모두 인접한 거리에 있고요. 단지가 크다 보니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고룡역은 5분에서 10분가량 소요됩니다. 고룡역을 통해서 강남역은 20분, 여의도역까지 40분 소요되며 자차 이용 시 지금 보이시는 언주를 통해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분당 판교 방면 접근이 수월하며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로를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바로 보이시는 단지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추후에 아마 버스 노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수서역 SRT도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치동에 아이들 학원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이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보시면 상가 안에서 학원들이 많이 생길 예정이 또 있고 지금 보시는 개포초등학교 있고 개원초등학교 그리고 개포중학교가 신설로 개원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차들 지나다니지 않는 이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다들 대모산과 구룡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산세권인 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셔서 다른 단지로 많이 권유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머무르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심리적 안정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앞에 보이시는 양재천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매일 보는데요. 삶의 터전 개포동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장소로서 거주로서는 최고의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대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획지별로 나눠져 있어요. 1획지와 2획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근린공원이 설치되면서 브릿지가 있고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자체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근린공원을 통해서 상가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1획지에는 실내체육관, 실내볼링장, 2획지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고 그 이외에도 피트니스, 사우나, 영화관, 스크린 골프가 있는데 다른 어떤 단지보다 2배 이상의 크기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도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른 수영장들보다 레인 자체도 많고 다른 부분들의 이점이 있어서 모두들 지금 저희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점검 때 오셔서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개포동이 예전 이전에는 가장 작은 평형대들로 아주 오래된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포동을 강남에 거주하시면서 개포동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수님들 오시면 대치동이나 청담동에서 넘어오시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개포동 일대의 전체 아파트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재건축을 다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관련된 것들, 조중식 서비스, 조식과 중식 석식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매력도 많이 느끼시고요. 학원과 가까운 학군, 학군도 새로운 단지로 변모하면서 학교 자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학교들이 대부분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많아서 광교나 판교 쪽 이런 쪽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아파트 자체도 좋고 사람들 살기에도 좋은 산과 그리고 물과 다 같이 이루어져 있는 데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대 내부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지금 세 세대와 엘리베이터 세 개가 있는데 이사시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럼 세대 내 안으로 들어가서 안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려고 하는 타입은요, 156 A타입으로 61평형, 침실 4개, 욕실 3개, 5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지금 아파트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안쪽에 전실 있고 전실의 왼쪽에 실외기실이 있어서 이쪽에는 대피 공간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넓게 와이드형으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이 얼마든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중문 설치되어 있어서 중문은 사실 안팎에 공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추울 때는 닫으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뭐 냄새들 이런 것들로 인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들어와 보니까 벽면은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3번 방 침실인데요, 그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밖에 전망은 사계절 다 누리실 수 있는 구룡산이 보여서 지금 보시기에도 단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앞에 공원이 지금 조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이 또한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욕실이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방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룸으로 이용하셔도 좋고, 큰 어른이 이 방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복도에 보시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넓은 복도 안에 침실 2번이 있는데요, 침실 2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에어컨 그리고 북방장이 넓게 설치되어 있어서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거실하고 왼쪽에 부엌이 있는데요, 부엌은 보시면 바닥 타일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예쁜 전등이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식탁 자리로 놓으시기에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냉장고, 상부에 수납장, 오른쪽에는 유리장식장이 되어 있어서 뭐 와인들 여러 가지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면형 주방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수납이 넓게 서랍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이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에 수납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보조주방과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 근데 다른 수납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지저분한 것들 다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대면형 주방과 마주 볼 수 있는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은 고급 마루로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넓게 설치되어 있어요. 벽면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TV 보실 수 있는 차분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거실에서 보시면 역시나 밖에 보시는 전망이 굉장히 좋고 사계절 느끼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구룡산이 보이고요, 에어컨 두 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침실 4번이 있는데요, 침실 4번 같은 경우에는 북방장이 설치되어 있고 안방과 같이 붙어있는 방으로 작은 서재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은 방인 것 같아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 보이시면 사계절을 느끼실 수 있는 전망 좋은 구룡산이 있습니다. 안방 보시면 워낙 넓은 방이다 보니까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방들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시야는 역시나 산이 보이기 때문에 사계절 느끼실 수 있고 넓은 공간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는 파우더룸 욕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욕실은 안쪽에 보시면 욕조가 버블 욕조로 해서 고급 욕조가 들어가 있고 파우더룸도 거울이 들어있으면서 수납하실 수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드레스룸이 굉장히 커요. 안방만큼 큰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안에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창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된 그런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도와 학원가가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대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차가 많이 막히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차로 이동하시거나 도보로 이동하셔도 보통 10분에서 20분 거리에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는 개포동에서 최대 규모인 6,702세대잖아요. 그 중에 2,200세대 정도가 37평에서 70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단지들과 다르게 넓은 평형이 많다는 게 최고급 단지로서 특화된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포동은 기존에 작은 평이 많았던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들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새로운 강남, 새로운 도시를 선도하는 강남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관심 갖고 개포동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포동은 대치동과 인접해 있다라는 교육이 가장 특화된 동네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고의 교육 환경,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단지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아파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내 미래 부동산은 DH자의 개포 그리고 대무산 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내 미래 부동산 김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